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2.5단계가 유지되는데요. 다만 학원과 교습소는 9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키장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1월 3일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 겁니다. 특히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정 시설의 집단 감염이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하여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2.5단계가 유지되지만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 운영이 금지됐던 학원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키장도 운영을 허용하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 야간 운영은 금지됩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수도권에선 방문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